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 이렇게 한번 가는데, 여러분, 취득쇼 가기 전에, 여러분, 332책한펴 봅니다. 그죠? 우리, 배운 거 가지고, 대충 뭐, 문제가 시원하게는 안 풀려도, 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몇번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은 와야 되거든. 그래서 332, 332페이지. 찾습니까? 문제 있죠? 상인관계 틀린 거. 1번, 뿌리가. 뿌리가 하면 몇 단계? 1단계. 나뭇가지 하면 몇 단계? 2단계. 그렇지. 뿌리가 하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맞죠? 예, 자기가 개설했으면 자기 비용은 당연히 해야지.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자, 여러분요, 거기 소유자 하면 누구고 아까 5번지, 6번지 이렇게 있잖아요. 응? 5번지, 6번지인데 5번지를 뭐, 권자, 여기는 뭐, 소유자,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잖아, 그지? 그럼 지금 무슨 자가, 요 지금 쓰고 있는데,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쓰고 있는데, 소유자는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공작물 설치하면은 요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예. 그 다음,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일 때, 아까 담은 절반이잖아요. 그지? 그럼 담은 어떻게? 공유다고. 무슨 유? 공유. 근데 이런 경우는 담의 경우는 일반적인 오리지널 공유는 나누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경계어나 담의 공유일 때는 나누자 할수 없다. 1, 2, 3, 4다 맞고 5번.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신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에 이제 핵심 단어 어디에다 동그라미? 완성 후는 뭐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까 완성했거나 몇 년이 경과하면은, 1년이 경과하면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완성 외에는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요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여러분 요, 칠판이 돼야 된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판? 칠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일단 칠판 좀 열심히 하고, 칠판이 어느 정도 되면 책 읽어야 된다. 처음부터 책 읽어갖고, 뭐 하다? 띵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칠판이 제일 중요하라고. 칠판은 누가? 선생이 이때까지 그 가르치는 노하우거든. 여러분, 선생이 잘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런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선생이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그 인터넷에 올라있는 아저씨, 아줌마 말을 더 신뢰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다, 걸린 사람이다. 떨어진 사람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 무슨 건 취득? 332 취득쇼. 간다. 취득쇼인데, 무슨 쇼? 취득쇼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만약 프린트 가면 8페이지 왼쪽에 취득쇼 할수 있는 권리는 뭐할수 있는 권리? 소유권, 용익물권. 다시 뭐?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광업무. 광업권, 업권, 무채상권, 분묘기지권. 다시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의무, 그다음 뭐? 분묘기지권은 무슨 시효 할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는 용의 물건 몇 개? 세 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용의 물건은 무슨 시효도 되고 취득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된다. 그럼 그 위에서 취득시효에서 용의 물건 빼고 용의 물건 빼고 빨리 뭐 소유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은 무슨 시효 없다? 소멸시효 없다. 그치? 그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오른쪽 이제 그러면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아까 뭐 무슨 건 빨리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인데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은 꼭 여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의물권, 질권, 광의무, 분묘기지권 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데 이 취득시효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건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은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뭐에 관한 거?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는 거기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몇 개 있노? 네 개 있잖아요. 이제 표. 어? 자, 동산부터 먼저 보자. 동산, 부동산. 무슨 산? 동산, 부동산. 동산은 다시 아까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그렇지. 그런 게 확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일단은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하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동산의 경우는 세 개 점유. 몇 개? 자주 평원 공연 고까지 세 개만 갖추면은 선이 무과실 필요 없다. 다섯 개 중에 몇 개? 세 개면은 몇 년? 10년간 점유 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동산은 세 개일 때는 몇 년? 10년. 다섯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까지 갖추면은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잖아요. 몇 개까지 갖추었으니까 다섯 개. 위에 거보다 몇 개 더 많노? 두 개 더 많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알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까지 갖추면은 절반 몇 년? 5년간 점유하면은 타인의 동산을 소유권 취득한다고. 간단하죠?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됐습니까?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와. 동산이니까. 무슨 산? 동산. 그럼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자. 점유. 애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한 부동산 취득시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점유는 세 개 점유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점유 몇 년간? 20년간 하고서 20년간 점유하고서 세 개를 몇 년간? 세 개 점유를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뭐 해야? 등기해야 죠. 그러면 자 요거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등기하면은 무슨 개시시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점유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개시시? 점유 개시시로 뭐한다? 소급. 무슨 개시시로? 점유 개시시로 뭐한다? 소급. 무슨 개시시? 점유 개시시로 뭐한다? 소급. 그럼 요거는 1차 점유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1차 점유 몇 개를? 몇 년간 점유? 2차 뭐한다? 등기 하면은 언제부터 점유? 항상 그냥 쭉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순서 명확해야 된다. 어? 아까 항상 합리적 근거.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1차 뭐부터 시작한다는 말이고? 점유. 요거는 등기부터 시작한다고. 요거는 1차 몇 개를? 세 개를 몇 년? 20년 하고 2차 등기 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점유 개시 시. 그럼 요거는
1차 등기 된 상태에서 몇 개? 다섯 개. 몇 년? 10년 땡 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미 뭐 돼 있으니까 등기돼. 그럼 요거는 뭐, 뭘 가지고 내냐면은 자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다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럼 어른 뭐 100년간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가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어리 누구 것처럼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했다고. 그럼 병도 누구 걸로 알고 을 걸로 알고 뭐 했다? 등기 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 점유 자주 타주 와 근거 대라 매매 보이는 걸로 해야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무슨 매? 매매로 점유했잖아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자주냐 타주냐는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중요하다. 됐습니까? 뭐로? 매매. 아까 무효임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그때만 타주고 그냥 무효인 줄 모르고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알고 매매로 점유했다. 자주 타주. 자주. 어쨌든 매매로 점유했잖아요. 자주 타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래서 취득시효는 진실한 권리자보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요거는 요 등기도 실질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지.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도 무효죠. 취득할 때 누가 소유자니까? 갑. 근데 병 등기도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10년. 몇 개 점유? 다섯 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럼 아까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데 근데 요 병이 등기를 믿고 뭐를 믿고? 등기를 믿고 샀다. 우리 판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 병. 그럼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요거. 요게 등기부 취득시효 전형적인 스타일.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프린트가 무슨 똥으로 보여도, 개똥으로 보여도 굉장히 그 알차다고. 그 다음에 그 취득시효 효과인데 소유권 취득은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됐습니까? 몇 년 땡?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20년간 점유했다고 그럼 20년 땡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청권이 발생한다. 뭐 해주세요? 등기해주세요. 등기청권 행사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뭐 돼 있으니까 빨리 등기 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아까 점유 몇 개? 다섯 개.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바로 별도로 뭐 없이 등기 없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치? 됐습니까? 예. 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시효는 성질상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무슨적 취득? 원시적.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라고. 뭐 됐다가? 요것도 아까 무효인 등기가 유효로 변하잖아, 그제? 앞에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한다.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이지만, 절차상, 요 절차상 이전 등기. 아까 갑토지를 누가? 어리, 몇 년? 20년? 몇 개? 세 개? 몇 년? 20년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등기청권이 발생하고, 그럼 원시적 취득 같으면 보존 등기가 돼야 되지만, 절차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원시적 취득이기 때문에 요 앞에 요 만약에 그러면 앞에 만약에 등기되어 있던 모든 권리는 뭐 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무슨적 취득이다? 원시적 취득이고 그다음에 자, 근데 만약에 등기 땡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빨리 점유 개시시로 뭐 한다? 소급한다 하는 거. 취득시효는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시로 뭐 한다? 소급 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보죠. 요, 부동산 점유취득쇼와 등기부취득쇼잖아요. 그지? 시험은 어느 거잘 나오냐면,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를 가지고 시험. 그 다음에 또, 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3개, 5개인데, 요 20년간 3개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10년간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요 3개, 5개는, 다시 뭐, 3개, 5개는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점유 개시 시. 무슨 개시 시?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꼭 기억하고. 자, 5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여러분, 취득시효는 나왔다. 그 5번을 가지고 된다. 이런 건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나왔다. 몇 번을 가지고 된다? 5번을 가지고 내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요 점유 몇 개? 세 개. 세 개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다. 자주, 병원, 공연. 그세개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 시. 요건 다섯 개 언제? 점유 개시 시. 10년간 계속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 OX, X 언제? 점유 개시 시. 자, 그 다음에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인데.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다. 누구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 가면 취득시효는 항상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할수 있다. 뭐 OX, X. 누구 물건도 할수 있다? 자기 물건. 자,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내거 맞는데. 분명히 내거 맞는데 내 거라는 거 입증을 못 하겠다고. 뭐못 하겠다고? 입증.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지. 불분명할 때. 그래서 1번,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다른 말로 토지 일부. 자, 여러분 자, 668, 100평이다. 몇 평? 여러분, 요, 40평. 668번지가 한 필지인데, 100평이다. 요, 40평을 뭐라노?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는 100평 중에 몇 평? 40평. 100평 중에 몇 평? 40. 그걸 다른 말로? 토지 일부. 여러분,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거 보지 말고,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몇 년간 점유? 20년간 하고 2차 뭐 해야 되노? 등기. 등기는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평 중에 몇 평을?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간? 20년간 하고 몇년 땡? 20년 땡 되고 뭐 한다? 등기. 등기할 때는 뭐 해서? 분할해서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뭐 점유 취득시효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668 등기부에는 뭐가 오릅니까? 숫자로 오르잖아요. 문서, 종이, 컴퓨터의 숫자. 668 숫자 올랐다 몇 평? 668 숫자 올랐다 몇 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8 올랐다 몇 평? 100평. 8 적었다 몇 평? 100평. 8 적었다 몇 평? 100평. 8 하면은 몇 평? 100평. 8 하면서 요 40평 부동산 일부 등기된다는 거. 안 되지.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는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뭐가 없다? 등기 없다고. 일부 등기 안 된다고. 왜? 8 올랐다 몇 평? 8 올랐다 몇 평? 100평. 8 하면서 몇 평? 40평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가 안 돼. 그러면 일부 등기만 되면은 부동산 일부 등기만 되면은 2차 점유는 할 수는 있거든. 40평 점유는 되잖아요. 뭐가 안 된다 빨리? 등기 안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잘 나온다. 부동산 일부 나오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빨리? 점유하면은 할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 뭐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하고 그다음에 그 3번 4번인데 아 2번 3번인데 3번은
소유권 일부. 조금 이따가 한다.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점유도 되고 등기부도 된다.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일부인지 무슨 권 일부인지 소유권 일부인지 소유권 일부는 공유 지분을 가리킨다. 소유권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 점유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갑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공공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재산 잡종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재산 하니까 너무 용어가 심하다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꿨다. 일반재산 잡종재산 같은 말인데 잡종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반재산 잡종재산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 취득시효 완성했지만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아직 등기 안 된 상태 몇 년은 지났지만 20년은 지났지만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돼 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 1, 2, 3, 4 요까지는 기본. 나왔다 5번, 6번, 7번이 어디로 도망갔노? 7번이 없고 그게 7번이네. 됐습니까? 몇 번? 5번, 6번, 8번, 그걸 7번으로 고칩니다. 그 3개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요 1, 2, 3, 4는 무슨 번? 기본. 이거 나왔다 어느 거? 5, 6, 7. 그지? 자, 그러면 좋다. 요거 잠깐 나 이제 칠판 봐야 된다. 그럼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 칠판을 봐야 된다. 예? 여러분, 그죠?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소유자가 갑이 세종시에서 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을이 서울에 있는 을이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다고. 을이 몇 년? 몇 년? 20년. 소유자 있다 없다? 있지. 누구? 갑. 자, 딱 돼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다? 어리. 몇 년 땡?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한다, 여기서는. 무슨 주? 자주.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와, 땡 되었을 때 등기부에 등기된 자, 그걸 다섯 자, 등기명의인 이렇게 한다. 금방 뭐랬노? 등기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다섯 자 뭐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 땡? 완성 당시.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요게입니다. 자, 그럼 좋다. 어리 어디서? 서울에서 지금 20년간 점유하고 있다고. 몇 년간? 20.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노? 갑. 그래서 세종에서 한 13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처분은 어떤 걸 처분이라노? 어? 아니, 좀 더, 이제 더 가슴에 와 닿도록 해야지.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게 처분이라고. 어디서? 세종에서 갑이 누구에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이게 처분이거든. 그러면 몇 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몇 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어도 일단은 점유를 방해한, 취득시효는 점유가 기준이다. 점유를 방해하지 않은 취득시효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몇 년 땡? 땡 됐을 때는 아까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명의인 누구고? 병에게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다.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같은 말 기억해야 된다. 그거 그걸 이제 말로 나온다고. 말로 나왔을 때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국어 가지고. 몇 년 되기 전에 완성 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완성 전에 등기명의인이 처분한 경우 땡 완성하고 나면은 땡 완성하고 나면 무슨 당시 빨리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누구 병을 뭐라고 하냐면 양수인
사람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잘 낸다. 자, 그럼 하고 요거는 몇 년 되기 전에 바뀐 경우? 20년 되기 전에. 자, 요 보다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요거 나온다고. 여러분 한 개만 알았다. 민법은 한 개 가지고 막 20개, 30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개만 알았다. 다른 거는 한 개만 알면은 그 주변에 민법은 안 그렇다. 갑이 소유자, 을이 23년간 점유했다고. 지금 몇 년? 20년 해갖고 23년 해갖고 몇 년 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노? 20년. 빨리 등기청구해야 되는데 20년 해갖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 선생님이 헷갈려요, 어려워요 할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문장 전체를 항상 순서 1, 2, 3, 4로 나누라고. 요거는 어?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고 땡 완성하고 나면은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양순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땡 되면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땡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처분한 경우, 완성 후 등기 처분한 경우, 요거는 뭐 전에? 완성 전에 처분한 경우 땡 완성하고 나면 양순에게 주장할 수 있고 땡 완성 후 처분 다시 뭐 땡 완성 후 처분 다시 뭐 땡 완성 후 처분하고 난 뒤에는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신소유자 됐습니까? 양수인 신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에게 등기 청구. 그럼 완성 당시 명인은 이제 무슨 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지.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점유자는 갑에게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합니다. 요거 뭐 전에? 완성 전에 명인이 처분한 경우, 명인이 처분한 경우 땡 처분하고 난 뒤에 땡 완성하고 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땡 완성 후에 처분한 경우 등기명인이 점유자는 그 이후에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인데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임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어리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몇 년? 20년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완성 후 처분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땡 완성하고 난 뒤에 처분한 경우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뭐 새로운 기산점 또는 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요거 시험 문제는 어때? 이거 안 논댔대. 이거 기본 땡 완성하고 난 뒤에 처분했다.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완성 당시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선임은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더라도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돌아오면은 금방 그랬노?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돼서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점유자는 양순에게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주장해야 되는데 완성 당시의 명인이 선일지라도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게 중요하다.
살아있고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뭐 무효취소로 돌아와도 좋고 병정무했다가 가볍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땡 지나고 나서 완성 후에 처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추정 못한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 명인이 악이면은 불법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고. 그게 5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5번 갑니다. 5번. 어디 끊노? 어디 끊노? 끊어라. 후. 끊고. 후 맞춰진 경우. 지금 거기에 지금 뭐가 좀 잘렸다, 그지? 그럼 후 맞힌 경우, 누구? 빨리. 후 맞힌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맞습니까? 근데 양수인이 뭐, 새로운 양수인 그 소유권 변동 시를 무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제2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요. 원래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뭐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이다. 그럼 지금 많이 생략됐다. 요 두 개 생략됐다. 지금 어디 하다 보니까 잘린 것 같아. 근데 요거 또 6번도 잘립니다. 6번. 등기 청구 후, 다시 무슨 후? 등기 청구 후, 아직 수용이 됐었다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고 난 뒤에 아직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뭐 돼버렸다? 수용.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자, 등기 청구 후 수용. 등기 청구 후 이행불능 같은 말. 그 밑에는, 다른 말로. 밑에 같은 말. 무슨 불능 전에? 이행불능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같은 말이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 점유자가 달라 할 수 있다. 토지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또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요 몇 년? 20년 계산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20년 등기도 한 사람 등기도 몇 사람? 한 사람. 점유자도 한 사람.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땡 완성하고 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자기가 점유 시작한 때부터 몇 년? 20년이고 자기 마음대로 기산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란다.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판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찾는 요령이 8번인데 그 7번으로 고치려 했잖아. 그지? 뭐가 있거나 변경, 합산, 승계. 다시 뭐 변경, 합산, 승계 하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자신의 점유만을 얻고 그것까지 끊고 그 다음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 누구 점유만을 주장?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동일 한 사람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기 그 3, 4, 2 몇 페이지? 찾습니까? 3, 4, 2 342 찾습니까? 쇼치덕 옳은 것 옳은 것이 어렵다 원래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기간 중에 변동이 없으면 핵심 단어 뭐가 없으면 변동이 없으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아까
변동이 없거나 동일하거나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말 나오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자기가 진짜로 점유한 때에. 3번, 주어. 점유자가 됐습니까?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된다. 맞습니까? 예.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패도 여전히 뭐 한다? 추정된다. 그럼 1, 2, 3다 틀렸죠? 예. 그 다음, 작정재산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끊고, 끊는 걸잘 끊어야 된다. 후 끊고,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그 위에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몇 번? 4번. 5번,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 타주.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자, 그럼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은 완전히 뭐 타주.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이다. 그럼 자식이 자주가 되려면 별도로 소유자한테 별도로 뭐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자주가 될수 있다. 새로운 권한이 없는 한 개시되지 않더라도 자주로 추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잠깐만 한개더 해봅시다. 뒤에 문제가 또 있나?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365. 무슨 요거? 365. 찾습니까? 3번. 갑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옳은 것. 1번 X. 1번 X. 맞죠? 왜 X고? 주어. 점유자는 자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무슨 방위? 상대방이 뭐를 입증? 타주. 아까 했죠? 점유하면 몇개 추정? 네 개.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하는 거는 점유자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 한다? 추정.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조직적이고 뭐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지. 365. 그래서 점유자는 증명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2번 중에 끊고. 자, 요거 조심해야 돼. 국어 잘해야 돼. 국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진행 중에 하면 아직 몇년안 됐다. 20년. 막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땡 완성하고 나면 맨 마지막 뭐 양수인에게 진행 중에 그게 핵심이다. 뭐 중에? 진행 중에 소유권이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끊고 시효가 뭐된 경우 완성된 경우 그럼 만약에 요 기간 중에 아무리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 없고 땡 완성하고 나면 뭐맨 마지막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인에 대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몇 번? 2번. 어려운 질문이다, 그거. 그 다음, 3번. 점유자는 주어 끊고. 무슨 자는?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에 당해 토지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을이 몇년 땡? 나중에 누가 놀랬다. 갑이 놀래가지고 몇년 땡? 누가 놀래가지고 막 담장 설치하고 철조망 설치하고 한다고 어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가지고?
그렇지. 점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은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점유권을 가지고 정당한 점유자로서 몇 년 땡? 정당한 점유자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설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성된 점유자는 주어. 3번. 뭐된 점유자는?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자가 완성해 땅에 토지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뭘 가지고? 근거? 점유. 뭐를 가지고? 정당한 점유자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쨌든 만약에 땡 완성됐다고 수탁자가 그러면 이게 갑이 원래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병인데 누군데? 병인데 요 수탁자라고 갑이 그럼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갑에게 빨리 등기 청구해야 되거든. 그럼 현재는 지금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 누구 빨리? 수탁자. 무슨 자? 그러면 일단은 땡 하면 수탁자든 신탁자든 등기된 사람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몇 년 땡?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이 해지돼가지고 누구한테? 신탁자에 넘어가 버렸다고. 수탁자에서. 해지돼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그것도 무슨 건 바뀐 거로 본다. 소유권 바뀐 거로 본다고. 저번에 했죠. 신탁도 이전. 신탁 해지도 뭐 이전 이렇게 보거든. 자 완성됐을 때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이 해지돼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신탁자에 넘어간 경우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신탁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만료가 되었을 때는 누가 소유자였다. 지금 문장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명의 수탁자로 적법의 이전 등기를 받은 무슨 자는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바뀐 거로 본다고.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누구다 빨리? 수탁자. 무슨 자? 수탁자. 그럼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신탁이 해지돼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신탁자. 그럼 신탁자는 취득시효 점유자에게 거꾸로 뭐 할 수 있다? 내가 소유자야. 어? 너 이미 이후에 내가 이전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어가 뭐고? 두 번째 주어가 신탁자는 무슨 자는? 신탁자는 그지? 무슨 자는? 신탁자는 완성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자는 언제 이전받은 사람?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그럼 그럼 좋다. 시효 완성 몇 년 땡? 20년 땡? 하면 언제,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 무슨 개시 시? 점유. 그러면 요 점유 기간 동안에 점유자가 차임 받았다고. 그럼 차임 받은 건 자기 겁니까? 원 소유자 겁니까? 자기 거지. 언제부터 소유자니까 법률상? 점유 개시 시부터. 누가 차임을 받았다? 점유자가. 받은 건 누구 거? 자기 거지. 그래서 원 소유자가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그게 지금 5번.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누굽니까? 점유자지. 완성 체결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 격려받은 자. 다른 말로 무슨 자? 점유자에게 어떻게 한다? 기속한다. 언제부터 소유자니까?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니까 법률상. 되겠습니까? 요게 돼야 된다. 요게 내 마음대로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몇 회? 23회. 이게 뭐냐면 언제 문제냐면은 2000년대 사법시험 문제라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꾸만 여러분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학교가 합격하고 싶으면 시험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알아듣겠다 그러면 쉽다 그러는데 시험 문제는 쉬운 거 절대로 안 논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명할 때도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될 수 없고 소유권 일부는 점유 등기부 취득, 그런 건 기본. 그런 건 기본. 그거를 알고 있다고 공부했다고 하면 축사발란도 이렇게 나온다고. 거짓말인가 한번 봐봐라. 밑에도 마찬가지지. 그거는 아까 이제 베이스고, 여기 아까 요게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어도 취득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땡 완성하고 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만료 이후에 변경이 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고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런 것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들어가냐 하면은 공동소유로 들어갑니다. 무슨 소유? 공동소유.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